좋게 된 광고주 시간입니다. 네. 유명상 PD가 앉아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요즘 너무 힘드신가 봐요. 유명상 PD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CS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지. CS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제가 띵동하고 들었는데. 네. 누구세요? 이러고서. 누가 또 네. 본인을 찾아왔는 줄 알고. 네. 그런데 이 좋게 된 광고주 앞으로 사연이 와 있어요. 안녕하세요. 대륙의 요파시 청취자 당이라고 합니다. 요파시를 들으면서 좋게 된 광고주 코너를 제일 좋아하는데 뭐야? 그럼 뭐 방송 한 10분이나 듣습니까? 특이한 경우네요.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본편은. 마치 그 UFC 할 때 선수들 경기보다 그 소개하는 그 부분. Introducing first. 되게 유명하신 분. 네네네. 그걸 제일 좋아하는 그런 느낌처럼 초반만 보고 이제 본 게임 잘 안 보시는 분인가 봐요.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이하여 앤서 19 100개 한정 소식과 면상 PD님이 면을 세워달라는 읍소를 듣고 있자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액세스몰로 달려가 면이 소도록 무통장 입금으로 발을 걸쳐놓고 이후에 입금을 했습니다. 막상 결제까지 끝내놓으니 후련함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뭘 산 거지? 100개 다 못 팔면 어떻게 하지? 나 낚였나? 등의 생각을 하며 시간 날 때마다 새로 고침을 하면서 액세스몰을 주시했습니다. 결국 오후였나 저녁에 매진을 확인하고 속으로 안도하며 손을 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시카판테놀 구입하신 모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아, 감동이네요. 네. 네,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여기서 이거 코너 진행할 때마다 네. 어느 순간 이제 세파에 너무 찌들었어요. 그렇죠. 제가 이제 장사꾼의 어떤 속내를 너무 강력하게 드러내니까. 맞아요. 어쨌든 호응이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네. 거짓말 안 하고요. 장난 아닙니다. 앤서 19 조금 네. 늦게 올렸거든요. 네. 막 전화 오세요. 아, 진짜요? 오늘인데. 아. 어딨어요? 막 저, 이런 거 있죠. 제가 앞으로 함부로 읍소 안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난주에 제가, 블랙 프라이데이. 네. 홍보한 거는. 흥행 대박. 네. 네. 그 아실 쪽에서는 막 몇 분 만에 다 나간 물건도 있어요. 어쨌든, 오늘의 이야기는 물건이 아닙니다. 뭐죠? 오늘 네. 아, 기다려주셨던 여러분, 드디어. 아, 오늘 지금 유명상 PD가 전해드릴 이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근 반년 동안, 읍소를 하고 다녔어요. 전국에.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건 공연보다 대관이에요. 네, XSFM 위켄드. 네. 대관이 돼서 너무 기쁜 나머지 제가 네, 마구 빌렸습니다. 너무 뭐야? 공연이 된다고요? 다음날도 뭐 전날도 XSFM 하루가 아니에요. XSFM 주말이 됐습니다. 네. 1월 5일. 1월 5일. 날짜도 좋네요. 네. 네. 오후 2시부터. 네. 16시? 아니 4시. 아 2시. 아 예. 24시 못 읽어? 14시간 하는 줄 알았어? 종은 왜 이래? 갑자기. 네, 2시부터 4시까지. 네. 네, 2시간, 아, 이거.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240회. 240회. 이렇게만 네. 얘기하죠. 240회 공개방송. 부산이 실패하고. 그렇습니다. 서울로 자리 옮겨서. 그렇습니다. 네. 부산이 실패해서 서울로 옵니다. 네. 하지만 그 공연은 더 알차고 대단히로. 그렇습니다. 네. 큼지막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아, 깜짝 캐스트를 준비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아, 그래요? 네. 네. 16시가 끝나면. 네. 관객들은 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XSFM 쉬지 않습니다. 6시부터. 네. 바로 또 튀어나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거 왜요? 하기 싫다. 네. 300회 특집 공개방송. 그렇습니다. 이걸 하게 되는 날이 오네요. 300회 공개방송. 예. 같은 날 1월 5일. 같은 장소입니다. 그렇습니다. 오후 6시부터. 밤 9시 반까지로 예정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장소가. 네. 서울이고요. 네.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그 더케이 호텔 옆에 있는 더케이 아트홀입니다. 되게 큰 곳입니다. 되게 크고요. 네. 매진 못 시켜요. 그렇습니다. 걱정 마시고. 네. 아니요. 저의 읍소가 있잖아요. 이게 티켓은 해보겠습니다. 나눠서 파는 거죠? 요파시. 네. 각자 다른 네. 날에 판매합니다. 네. 아, 그러니까 요파시를 보러 오신 분들은 2시부터 4시까지 표만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것도 뭐 그 아저씨 같은 경우는 6시부터 그냥 옷 하는 걸로 사실 수도 있는 것이고요. 맞습니다. 어떤 한 티켓을 샀을 때 2시부터 9시 반까지 있어야 되는 것은?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다. 네. 정말 원하시면, 네, 티켓을 2매. 구입하시면 그러면 2시부터 네. 9시 그래도 반까지. 중간에 나가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요파시 그 아실 더블 헤더. 아, 예. 토요일에는 그렇죠. 이렇게 잡혔습니다. 네. 네. 원래 머릿속에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이제 대관이 되니까 이렇게 하기란 거예요? 그게 저도 지금 헷갈리는데 지금 좀 와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나비인지 나비가 나인지 어느 순간부터는 대관만 되면 뭐든지 다 하겠다는 생각으로 막 밀어붙였던 거야. 대관을 너무 실패해서 하나 더 됐으면 너 공연도 하겠다. 다
다음날 오후 네. 5시네요. 네. 5시부터 6시 반까지 오디오북 소라스 공개방송입니다. 네, 공개방송을 해요. 그렇습니다. 이래서 그 위크엔드가 붙은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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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디오북 소라소리 공개방송 장소는 추후에 다시 이제 업데이트를 해드리겠는데 아마도 더케이 아트홀과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으로 저희들이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아 정말 심각한 우여곡절 끝에 예 아, 이렇게 2019년 1월 첫 번째 주말에 XSFM 주말 행사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예 준비 열심히 할 테니까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